하나 좀 좋아하는 친구들이 좀 많잖아요. 완자랄 많잖아. 예. 아, 너무하네, 진짜. 진짜. 아, 리포레스 뭐예요? 자, 몇 명이. 조금만 더 이기면 돼요. 야, 진짜, 야, 먹을 수 있어. 이야. 잠깐만, 이야. 짱구는 도망가지 않아. 도망가는 것은 언제나 힘들어. 아니야, 아니야. 언제, 언제야. 우리가 매운 라면. 매운 라면이야. 난 짜장라면. 매운 라면? 매운 라면 하나. 짜장라면. 라면이 없다니까. 라면이 없어. 맞아. 야, 그 맞다니까. 맞아, 먹었어, 먹었어. 스피드 나왔어. 4단계 미션은 굉장히 스피드하고 재밌는 게임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좀 아. 처음 그린 사람이 좀 잘 잡아줘야 되니까 뼈대를 정국이가 처음으로 와주고 그치. 여기로 정국이? 내가, 정국이 나 근데 용비불패 막 이런 거 잘 모르고 자 윤기 형 준비했어요? 됐어 자 준비 시작 딱 좋은 게 다음 오케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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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아니야? 다음 야 이거 약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약간 꺼먹게 어떻게 아 형 쉬워요 쉬워요 야 이거 쉽다고? 형 간단하게 생각해봐 뭐야 이게? 야, 아메리카노야 이게? 색깔이 이거 음료수 색깔 음료수잖아 이게 빨대고 음료수고 빨대고 얼음이고 근데 그림을 잘 보세요 형 그림을 잘 봐 그림을 잘 봐 전반적으로 다 봐보세요 왜 그 그림마다 그 예지가이로 봐야 되는데 아니야 호박 약간 헷갈리게 하고 있어 아니 형 형 그냥 좀 헷갈리게 하고 형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단순하게 가면 돼요 네, 단순하게 가요 헷갈리게 너가 생각하는 게 맞을 거야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자 정답 하나, 둘, 셋.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역시 똑똑해! 역시 윤기 형 센스가 있다니까. 아, 잠시만, 근데 형아 그 깃발 좀. 아, 빨대로 알아들었다. 야, 깃발 그 깃발 보고 학교인 줄 알았어. 아니, 깃발이 왜 있는 거야? 빨대, 빨대. 빨대. 아, 윤기 형이 빨대라고 얘기했잖아요. 빨대가 이제 검정색이었잖아. 디테일이 있어. 자, 오케이. 자, 갑시다. 렛츠 고! 한 문제 맞았어요. 어려운 거, 아, 어려운 거 하려고. 와 진짜 저거는 와 진짜 저거는 와 이건 뭐 쉽지 다음 이건 뭔데 이게 아 다음 야 좋아 좋아 괜찮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야 야 나 지금 머리 괜찮아 이거 긴다 괜찮아 괜찮아 적었다 적었다 아니 뭔데 안 되지 뭔데 안 되지 아 답답하네 진짜 아 뭐야 답답하네 진짜 지민 씨 아니 나 머리 괜찮냐고 됐어 됐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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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에 얘들아 나 분명히... 머리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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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지금 되게 멋있어요 강철 연금술사 같아 뭐야 이거? 딱 보면 알잖아 이거 가겠습니다 낚시 정답 오케이 뭐가 낚시야 이거 뭐야 이게 아니 근데 앞에 있는 근데 야 아니 아니 근데 할 게 없었어 그럴 게 없어 근데 여기까지 너무 잘 그려 근데 너가 낚싯대를 저렇게 하면 낚싯대라고 맞추잖아 그지 그래 그렇게 하면 글씨 있으면은 안 되는데 글씨 쓰면 안 되는 건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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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시만 글씨 쓰면 안 된다고 나한테 뭐라 했던 사람 형 아니었어요 형 뭐야 글씨 써도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글 아니, 아니 지혜가 없네. 얘가 너무 당당하게 You like it. 아니 방금 지가 글씨 쓰는 거 말라는 거 꽝, 띵, 꽁 하나, 둘, 셋 What the 잠시만 아 이거 어렵다 다음 어, 저거 내가 그릴라 했는데 아니 아니 뭐 아 뭐하냐? 아니 밑에를 좀 채워요 밑에를 좀 채워 됐어 잘했어 됐어 아 이거 맞춰 아, 이거 이거 괜찮아 내가 열심히 했다 맞춰 이거 윤경이 맞아 야 니가 글씨 쓰지 말래 정답 계속 글씨 쓰고 있어요 정답 삼겹살
맞죠 이거? 맞잖아 삼겹살 이거 삼겹. 그래. 네. 아 야 여기 배를 그렸는데 여기다 배를 또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 이거 아니 나 이게 딱 불판에 고기 삼겹살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글씨 쓰시지 마. 아 나 미안해 미안해요. 야, 할 게 없어. 야 여기에 오면 할 게 없어. 자 렛츠 고. 어려운 거 골랐겠네. 네. 야. 와 이거 맛있다. 야 이거 그리. 다음. 와, 이건 실패 같은데? 아, 아니야 지금 빨빨빨빨빨빨 아, 나 어떻게 하냐 이거 모르겠다. 와 이거 어렵다. 다음. 아, 그렇지 완성시켜. 아, 제형 오케이 오케이 제형. 아 근데 이거 약간 진.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 아 이게 기승 아, 기승 좀. 형표야. 됐어. 그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내가 그게 했어. 필요했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내가 했어. 아, 기승전 물음표. 대박이다. 야, 이거는 좀 이건 좀 힘들었다. 이게 사람이고 이게 연필이잖아. 그렇지? 책이잖아, 책. 근데 이게 캔버스나 책이잖아, 책. 이렇게. 이거 해놓은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정답 공부. 아, 이 책에서 망했어. 이게 책이 하는 순간. 아, 윤기야 이거 세 글자. 우리 빨리 시간 절약하자. 말하고 있어 우리. 시간 절약하자. 다음 문제 할게요. 하나, 둘, 셋. 아이고. 그림을 어째 표현을 하냐고 이거. 여러 가지를. 다음. 뭐야? 다른 걸 그래. 다른 거. 뭐야 이게? 뭐 그린 거냐고. 뭐야? 아니야 할 맞출 수 있어. 야, 그림들이 다 이상하게 생겼어. 아니야 이거 유출하면. 아 뭐야. 그렇지. 아니. 다음. 아니야 저. 그렇지. 그렇지. 됐어. 윤기 형 저거. 아 제일 중요한 거 있어. 지영이 제일 잘하고 있어. 아 제일 중요한 거 있어. 물음표를 주목해요. 간식. 분식? 분식? 분식. 아 진짜. 와. 이거 거점. 아 근데 이건 좀 그냥 주신 거다. 한 문제 더 맞춥시다. 아 이거 이 맞추지. 아. 어? 아. 어? 잠깐만. 이거. 어? 아, 잘했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잘해야 된다. 그렇지. 야. 다음. 아, 이걸 너무 크게 그렸어. 아, 커야지. 다음. 아, 맞출 수 있어. 그 여기 이라도 채워. 야, 뭐야? 야, 구름 그래요. 구름이라도 그래요. 자, 갑니다. 아, 슈가면 똑똑해서 맞지? 아, 이거면 그래. 슈리는 잘할 거라고 생각해. 공항. 형 정답을 외치고 정답을 해야 돼. 저거 A 구름. 공항이 지금 뭐야 이거? 예. 아, 이제 나 그리지도 못했어 방금. 갈게요 5단계로. 아, 네. 자 이번에 아, 올라. 메뉴를 고르고 하죠. 아 메뉴? 메뉴 일단 음료 하나. 어 그럼 음료 가자. 니꺼라 따라. 네 니꺼라 할게. 얼마 맞죠? 니꺼라 할게. 5단계 렛츠 고! 5단계 받아요. 다음 게? 나왔어? 운동 내용을 안 해야 돼. 왜 안 해? 노노보노가 뭐 이런 거 물어보겠죠. 노노보노 내용. 뭐 하고 있어요? 뭐 아 지금 포로리가 뭐 도토리 따고 있는데요.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읽고 책을 이렇게 두는 거잖아요. 아니야 읽는 척을 하는 거야. 아니 이제 거기서 이제 질문을. 뭐 몇 페이지 펴주세요. 74 페이지에 뭐 하고 있어요? 74페이지 지금 보노보노가 보노보노 나와요? 보노보노 뭐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지. 아 오케이. 말인지 보노보노 잘 몰라. 자 그럼 일단 다 이거 보노보노 다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가 다 이렇게 보는 척을 해야 되네. 보노보노가 생각보다 인생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맞아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보노보노 아버지가 막 보노보노의 삶은 이런 것이다 막 이런 내용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요. 간단하게 하자.
와 맛있겠다. 아 진짜? 예 네, 아프곤. 야 맛있고 주셨다. 나 이제 시작입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남 왜 그걸 두고 있냐? 어? 아깝다 진짜 정우야 원래 책을 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잠시 데리고 나갔다 와 아, 이제 김남준은 까졌고 자 이제 갑시다 괜찮아 와. 그래도 6분의 1 아닙니까 아깝다 마실 거 하나씩 가져가세요 아니 저 마실 걸 먹고 싶어가지고 어? 선물이죠? 우와 정국이 예 책 있어요? 예 있죠 책 없어요? 있죠 만화책 지은이가 누구야? 그 책 보면 나오죠 근데 같이 주기 싫어요 그래 혼자만 알고 있어 혼자만 알고 있어 이거 누가 아무도 안 가르쳐 줄 거야 가르쳐 줄 필요 없잖아 만화책 종류가 뭐지? 보노보노라는 종류 보노! 주세요 지은이가 누구야? 아예 안 가르쳐 줘 일본 분이십니다 몇 권이에요? 1번, 1권부터 6권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30권입니다 오 좋아 이거 거짓말 삼지기지만 봐요 아 뭐 심장 안 뛰면 되죠 뭐 자 이거 자 질문을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깜짝 놀라서 지금 만화책 있어요? 예 그럼 정의는 만화책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좀 진실 아니에요? 이건 맞는 거예요? 아니, 너 손 안 아팠지? 네. 어. 근데 아니야, 정답은 띵동 이러고 네. 넘어가. 아 그래요? 다음 질문 갈게요. 쉽게 가세요. 자, 호기. 네? 차익 없죠? 예? 차익 없죠? 없죠. 영희 진짜 못한다. 왜? 진이가 이제 갔어요? 저 봤죠. 내가 진짜 봤어요? 다 봤죠. 1권부터 32권까지 다 봤어요. 오, 32권까지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정구아. 아, 예. 대사 한번 읽어줄래? 보노보노야. 보노보노야. 온라인 왔도록 할게. 어, 벌써? 어, 왠 저한테는 대사 안 물어봐요. 책장을 한번 넘겨볼래? 어 넘겼어 지금 저항에 넘기고 있어 한 장 거의 소모제의 귀로 책장 소리를 들어가지고 아 형 근데 이제 연기가가 안 나보다 잘한다 괜히 그거 당연하지. 다르지 영화 예술학과인데 정국 거짓말 탐지기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해줄게 마지막으로 정국이 거짓말 탐지기 하고 정답 맞추시는 걸로 정국이 지금 연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연기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연기 아닙니다. 연기 아니에요? 네, 진짜입니다. 연기 아니에요? 연기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우리나라 퀴즈 쇼. 야, 이거 어렵다, 근데 솔직히. 정답! 그림의 단계 붕과 서사. 내가 연극영화학과라니까. 아 진짜. 맞다 형. 내가 저 형은 진짜. 그래. 진짜. 책 없는 척을 치. 진짜 진. 그래. 아... 바꿀 생각 없어요? 아니 그냥 보여줘 빨리. 아. 내 컨만 하네. 우리가 그 되게 많이 했었잖아. 아, 형. 태영이가 은근히 잘해. 태영이 잘해. 야. 아 있는데 없는 척은 더 잘하잖아. 아니야. 그 있는데 없는 척 봐. 아 난 태영이가 잘해. 다 줘. 스파이더 이런 거 줘. 네. 자. 됐습니다. 없는 멤버는 짜자잔 V군이었습니다. 어렵다. 아 맛있다. 야, 그거 좋아했다 뭐라고 해야 돼. 심리전에 이. 자, 갑시다. 우리 한 번만 더 이기면 되는 거야. 맞아요. 오케이. 갑니다. 정국부터 할게요. 아, 네. 또 저부터 볼까요? 표지 그림을 설명해 주세요. 표지 그림이요? 보노보노 캐릭터가 저기 저 누가 수달? 물이 있죠. 강. 강이 있어요. 강이 있고 풀이 있어요. 저 뒤에 저 너구리도 보이네요. 보노보노 뭐 하고 있어요? 보노보노 수달이잖아요. 수영하고 있죠. 표지에 수영하고 있어요? 네. 5페이지랑 열어볼게요. 제 표정. 아 보노보노가 저기 너구리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구리랑 뭐 대사가 뭐야? 보노보노야. 너구리야. 나 때릴 거야? 그랬구나. 그랬구나.
손잡고 그랬구나 게임하고 있는 거 아니었구나. 태양. 네? 6페이지를 열어서 거기에 나오는 인물 숫자를 얘기해주세요. 6페이지, 6페이지. 어, 진짜 맛있겠다. 6명이요. 아래. 예. 거기 대령 나와요. 좀... 야, 많이 나온다. 어, 이게 15명쯤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야, 보노보노가 울고 있네. 뭐라고 해? 이러다가 만들게 된 이상한 노래가 있을 거야. 이상해, 이상해. 아, 진짜 이상해. 이상해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 디테일하다. 디테일하네. 갖고 있는. 근데 아까 보니까 좀 대사들이 되게 좀 특이하더라고. 유민이. 예? 25페이지 열어. 캐릭터 몇 명 나? 한 명이요. 한 명 누군데? 네. 보노보노. 아, 보노보노네. 보노보노지. 보노는 밥 먹고 있네. 조개 먹고 있는 저거. 호비야. 간식 들고 다니잖아. 야, 호비는 진짜 좀 걸릴 확률이 높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보노보노다. 보노보노. 너블이요? 너블이 약간 못되지 않았어요? 그랬지만. 근데 이거 흑백만 하네, 흑백만 하. 어? 안 보니까. 어? 안 보니까. 근데 이거 흑백만 하네, 흑백만 하. 어? 안 보니까. 왜? 너 남주 또 뭐 했냐? 재민이가 했어. 네. 책을 그 가림판에 같이 들고 얼굴까지 가까이 갖고 가서 읽어볼래. 디테일. 아, 나 소리 내줄 테니까 빠르게. 지금 페이지 네 30페이지 열어볼까요? 30페이지요? 거기에 캐릭터 몇 명, 인물 몇 명 나와요? 지금 세 마리 나와요. 포롤이랑 너블이랑 보노보노 나오는데 대사 이해가 될까요? 나 때릴 거야? 그러면 이제 보노보노가 이해해. 때리지 않아. 그러면 또 그 밑에 세 번째 칸에서 또 포롤이가 때릴 거야? 하면 때리지 않아.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때릴 거야? 그러면 때리지 않는다니까요 끝나야 될 것이. 그 옆에 이제 너블이 나오고 1권입니다. 그럼 그 바로 뒷장 스토리 얘기해주세요. 한 장 넘겨. 넘길 때 좀 천천히. 어. 자, 이렇게 네 컷으로 네 줄이 있어요. 몇 번째 줄 보이세요? 그 순서대로 보이고요. 보노보노 아빠랑 보노보노 둘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보노보노가 이렇게 머리를 두들겨요. 아빠가 아 하고 있으면 진동이 옆에 대사는 없고 진동이 느껴져서 재미있다 나옵니다. 일곱 명이 동시에 책을 들고 얼굴에 가까이 댔다가 난 뭐 의미가 없지만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아 재밌네. 맞아. 아이고 재밌네. 이야 야. 이야 야, 파닥파닥파닥 하고 있어 지금. 이야 이거 뭐 야. 야. 네. 우와. 지금 됐죠? 재밌다. 갔다가 다시 나주세요. 이야 이거 뭐 아니, 이거 그냥 한번 풍경 만든 거. 아이고 진짜 와 왜 이거 어차피 막 아, 재밌네. 엽서 드릴까요? 아 재밌네. 제 욕 가겠습니다. 자 동시에 열 들자고. 자, 하나 둘 셋 넷. 수강이 갑자기 말이 많아지네. 말이 되게 많아지네. 말이 많아. 말을 그러니까 되게 따랐다고 생각했어요. 따다다다다 말을 하길래. 야 이거 오늘 뭐. 아, 이거. 마산순간의 대승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네, 일단은 토토토토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아, 맛있지. 아, 만화방이 되게 재밌네요. 마음이 많이 아프다. 괜찮네요. 재밌네요. 맛있어요? 어때요? 자, 뭐, 3판 2승 되니까 다음 게임. 우리 젓가락 좀 주세요. 네. 6단계 게임은 그 만화의 모든 것입니다.
바로 가면 되나요? 굿. 바로 갈까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가시죠. 고. 자, 1번 문제 갑니다. 만화 슬램덩크에서 아, 인경 맞춰보다 강백호가 네 농구부에 네 들어간 동기는? 아, 그건 너무 쉽지. 1번 이런 건 문제라고. 오. 최소여이 때문에 갔어요. 최소여이 때문에 최소여이 때문에 갔어요. 최소여이. 자, 그게 몇 번일까요? 어떻게 왔어? 최소여이가 몇 번인지. 아니, 그거를 빨리 말해요. 아니, 보기를 다 들어야지. 보기 알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왔어요, 무게도 없이. 저희 7명 중에 한 명이라도 맞추면 맞은 걸로 해주세요. 1번부터 7번까지 해. 그래. 자. 4개밖에. 아, 보기가 4개밖에 없어요? 빨리, 빨리. 그럼 맞추면 해. 농구 천재를 알아본 코치의 스카우트. 3번. 어려서부터 꿈꿔온 농구 선수의 꿈. 4번. 여자 주인공 소연의 환심을 사기. 유도부랑 요 스카우트 왔었는데. 맞아요. 어부치고 갔죠. 4번. 최소여이 때문에 갔습니다. 최소여이. 와. 형은 100번 오게 봤어, 슬램덩크. 나도 진짜. 솔직히 이건 나도 안다. 나는 몰라. 나 안 봤기 때문에 만화를. 두 번째 문제 할게요. 만화 포켓몬스터에서 진영 가자. 피카츄는 어떤 동물에서 영감을 받은 몬스터일까요? 아, 이거 어렵다. 나 이거 쥐 아니야? 쥐잖아, 쥐. 쥐 아니야. 나 일단 보기. 쥐 아니야. 1번 사람. 어? 쥐 아니야. 2번 호랑. 3번 토끼. 4번 햄스터. 어? 햄스터? 4번 햄스터. 햄스터인가 보다. 아니, 토끼 같기도 하다. 나 걔 보면 토끼 같던데. 토끼인가? 피츄! 추니까 토끼인가? 아, 추니까 햄스터인가? 추니까 햄스터인가 보다. 아, 햄스터인 거 같아요. 피카츄잖아요. 토끼인 거 같은데. 아, 햄스터인 거 같아. 저 이거 보긴 봤는데 쥐 종류였어요. 근데 얘가 귀가 이렇게 있잖아. 나도 쥐 종류였던 걸로 기억해. 그런가? 햄스터. 에이, 그거 다, 네. 그거는 다 페이크. 어디서 봤는데. 햄스터 할게요. 난 4번 아니면 1번. 햄스터. 4번으로 합시다. 햄스터 아니 햄스터. 아니 햄스터가 맞아. 햄스터 맞아. 오케이. 하나 둘 셋. 4번 햄스터. 이게 왜 동물이었는데. 정답. 땡. 어? 한번 토끼죠? 1번 다람쥐. 아, 전혀 몰랐어. 와. 그러니까 다람쥐 아니면 지종류 다람쥐라고? 지종류긴 했어. 만화 아기 공룡 둘리에서 어. 아, 둘리 봤지? 공이가 계속 되면 둘린 줄 안다. 영원히 어이. 야. 둘리와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집은? 아, 고길동네 집 주소는? 아, 이거? 나 이거 나 어 나 이거 나도 나 들으면 알 것 같아. 동네야 뭐야? 어디야? 1번 갈산도. 갈산동 은평군데? 어떻게 맞춰? 2번 신림동. 신림동? 부지번에서 왔나? 신림 아니야. 신림 아니야. 방문동. 4번 상현동. 상현동? 아, 신림 절대 아니야. 신림은 아닌 것 같고 나도. 신림은 그 대학 갈산 아니야? 갈산동이 진짜 실제로 있어? 갈산동 있어, 은평구에. 아, 그래? 어? 은평구였던 것 같아. 은평구였던 것 같아. 갈산동 같은데? 갈산동, 갈산동. 갈산이야 이거. 쌍문 아닌가 진짜? 정답? 갈산동. 몇 번? 아니 아니 내가 때 내가 상현 같기도 하다. 아, 그죠? 상현이. 왜 이렇게 마음을 걸리지? 아, 가위바위보해. 상현동 손. 나 상현동 가자. 상현아. 상현동 가자. 난 왜 이렇게 쌍문 같지? 야, 갈산동 손. 나 갈산. 나 갈산 가자. 쌍문 손. 가위바위보해서 갈산 하니까. 안되면 지금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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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것도 이것도 운명이다. 왜 이렇게 많이 비기냐? 왜 비기냐?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케이. 갈산. 갈산 갑시다. 1번. 1번 갈산동. 상현이 맞다. 상현이. 쌍문 한번. 상현이다. 상현이다. 아! 상현이죠. 신림동이야. 신림동. 쌍문동입니다. 와. 와, 야, 아, 맞나 보다. 아, 이런 태형이 태형. 야, 이런 반전이 있었어. 와. 모든 게임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끝났고요. 그 음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야, 그래도 야 맛있게 먹는다. 야, 우리 많이 맞췄어. 그러게. 얘들아 많이 맞췄어. 음식 나오자, 기다리자. 우리 음식 엄청 나올 거예요. 우리 많이 시켰어. 어, 엄청 많이 시켰어 우리. 아, 그럼 만화책 못 얻은 거예요? 자, 이거 진짜. 야, 그러면 도전을 외치고 하세요. 이거부터 하죠. 도전 한 명씩 하자. 도전 한 입이면 되죠? 한 젓가락. 한 젓가락. 한 젓가락. 도전. 이게 젓가락을
이거 안 씻고 삼켜도 돼요, 그냥. 우리가 얘기한 건 원래 국물라면. 그냥 국물라면으로 해야지, 국물라면. 네, 국물라면 갑니다. 자, 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갈게요. 하나. 합니다. 자, 태영아. 일단 먹지 마. 오케이, 가볼게요. 가겠습니다. 고. 이게 뭔가야? 이거 잘 먹네. 잘 먹네. 야, 90대이시네. 자, 다음. 아, 이거 얘는 진짜 일부러 먹으려고 그랬네. 얘 잘 먹네. 어? 아, 자, 다음. 다음. 네. 다음 가요. 아. 오, 야, 남자. 오, 두는 게 와우. 야, 두... 자, 가겠습니다. 아니, 일단 이 면발 떨어지는 소리. 자, 야, 야, 근데 잠시만. 맵다. 좀. 지민이. 아, 진짜 기침 나오길 기대했는데. 성공하시면. 지민이 형, 니가 손 깔끔하게 깔끔하게 밥 먹자. 아니, 쉽지, 이건.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정확하게 꺼졌어요, 기계가. 넘었어. 아까 웃는데 딱 80까지 올라왔어. 왜 웃어? 아, 왜 웃는 거야? 라면 웃겨? 라면 장난이야? 왜 웃는 거야? 3분 중에 한 번만 통과하세요. 아, 저 여기 쉬울 것 같은데요? 가자. 나 들어주세요. 오케이. 스피드하게 할게요, 스피드하게. 와, 잘한다. 받으세요.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만화빵. 오랜만에 저는 이제 만화빵 오니까 옛날 생각도 좋네요. 아, 저는 만화빵을 처음 와봐요. 아, 저도요. 저 만화빵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요즘 그래도 되게 잘 되어 있네요. 요즘 진짜 초럭셔리다. 이런 음식과 뭔가 이런 쉬는 공간이 함께 있는 이 만화식빵이면 나중에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이 또래나 또 그 어린 친구들도 많이 올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충분히 쉼터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우,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맛있게 먹고 만화책 읽고. 오늘 여러분이 너무 잘 해주셔서 와! 상품이에요. 와!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만화책. 빠바바. 와. 뭐야? 만화방. 만화방 우승. 야, 20권 이상일 경우 20권까지 제공 이거 너무하네. 뭐야? 아, 요새 20권 안 넘어가는 만화가 어딨어? 이거 아까 급하게 이거 도장 찍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썼어, 글씨 써? 내가 봤을 때도 그래. 자, 여튼 여러분 우승했습니다. 와. 우리 달려라 방탄을 계속해야죠. 네. 그래서 상남이 좀 바쁠 건데. 자, 달려라 방탄을 계속됩니다. 달려라! 우승!